네, 안녕하세요. 윤진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동안 제가 맨날 이제 뭐 기법 강의나 아니면은 뭐 마인드 강의들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에다가 좀 마인드를 좀 덧붙일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 거냐면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프로게이머가 시장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프랍 트레이더를 이제 채용을 하는 뭐 회사에서 프로게이머에 대한 직종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프랍 트레이더가 뭔지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프랍 트레이더는 회사의 자금을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자금을 주식으로 점점 불려나가는, 직종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직업인데, 그한 회사에서, 이 프랍 트레이더를 채용을 하는데, 프로게이머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본다라고 해요. 프로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게이머들이 주식 자금을 얼마나 잘 불려나가는지,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이 얼마나 주식 자금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던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들은 뭐 여러 가지 손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도 줘야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분석력이고, 그 다음에 그 분석력들을 하나의 판단력을 통해서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도 이제 아마 제 시청자 연령층들이 아마 대부분 보시는 영상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내가 빌드를 짜서 상대방을 이겨내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빌드를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그 빌드들을 보고 예측한 게 맞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짜놨던 빌드를 짜서 이기는, 또는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내가 예상했던 게 틀리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다시 한번더 역전을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종목 하나를 대응을 하고 종목 하나를 분석을 해서 내가 원했던 대로 예측을 하는데 그대로 안 된다면 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발 빠르게 종목들을 컨트롤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프랍 트레이더라는 게 대부분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좀 많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하루 종일 주식시장에 앉아 있고, 단타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들어가는데, 이 프랍 트레이더들이 대부분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게 판단력이에요. 과연 이 종목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따지고 보는데, 일단은 그 프로게이머들이 판단력은 개인 투자자들 또는 일반인들보다는 저는 당연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당연할 거고. 뭐, 기본적인 이제 능력들만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주식도 게임처럼 한다는 거예요. 주식도 게임처럼.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식, 에서 돈을 넣고 돈을 운영을 할 때에도 이게 그냥 운영하는 그냥 게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의 투자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부담도 없고 판단력도 빠르게 빠르게 쓰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도 할수 있고, 그게 삼박자가 맞아서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종이, 또는 프로게이머가 프랍 트레이더가 됐었을 때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응도 할수 있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은 과연 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할까?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했었고, 주식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프랍트레이더를 채용하는 이 인사망가자들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프로게이머를 탐내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해서 숙련이 되었고 단련이 됐기 때문에 주식 교육만 해주고 주식에 대한 센스만 조금 담아주기만 하면은 그거를 자기들의 센스와 플러스 시켜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프랍 트레이더도 저렇게 할수 있는데, 주식에 몰랐던 그냥 프로 게이머들도 저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판단력을 좀 길러야겠죠. 프랍 트레이더가 개인 투자자로 바뀌면 전업 투자자가 될 테고, 전업 투자자도 단타를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건데,
일단은 판단력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이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석력까지 더하면은 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들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프로게이머가 늘어나고 있고, 이 프로게이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조금 더 있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우리 인사너너자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또 바라보는 그들의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시장 참여보다는 너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제 스카우트질을 해서 데려오는 거죠. 프랍트레이더를 끌어올 때. 그래서 모든 직종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모든 그 회사가 다 똑같진 않아요. 프로게임을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회사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프로게이머 분들도 제 영상 혹시 본다라고 하면은 한번 모의 투자로라도 연습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